체험과 교육에 중점을 둔 어린이 테마파크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광양에 조성됩니다. 전남 지역 첫 어린이 테마파크에 대한 기대가 큰 가운데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입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광양시 도의동의 8만 제곱미터 땅입니다. 가칭 아이언월드, 즉 철을 주제로 한 전남 첫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. 자연 놀이터와 대규모 가상현실 체험관, 워터파크 등 각종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. 놀이기구 위주의 기존 테마파크와 달리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교육이 목적입니다. 테마파크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계에서도 아주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. 축구장 10개 면적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500억 원입니다. 국비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. 사업비는 508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. 재원 마련은 시의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민간 투자나 국비 건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준공 이후 운영비와 재투자비를 어떻게 충당할지, 위탁과 직영 중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과제입니다. 전남 첫 어린이 테마파크의 준공 시기는 오는 2021년입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